Our acting classes present three short plays. The first is going to be Adam Downsheim, the second will be Uno Wa Wagner, and the third will be Kinetic. So after which we'll have a 15-minute intermission and we'll begin our vocal showcase as well. So please, if you have any cell phones, keep them silent, lower down the brightness so it doesn't bother anybody if you need to pick something up. And we hope you enjoy the show. 와주셔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즐겁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눈물, 콧물, 땀에 침 줄줄 흘려가며
선생님. 이름 유선아, 16살. 욕실에서 동맥을 꿨어. 어리고 이쁘다. 피 색깔 예뻤겠다야. 헐, 죽은 지 얼마나 했다고 다 정지시켜버렸네. 고등학생? 3학년? 1학년. 아니, 이렇게 예쁜 애가 왜 그랬어? 속상한 게 많았어? 대학 입시 때문이겠지. 그런 애들 많잖아. 에휴, 공부를 잘했나 보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유, 공부도 못한 아들이 성적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누가 알아주겠나. 학교 폭력 때문일 거야. 요즘 고딩들 엄청 무서워. 야, 너 좀 맞아봤니? 그렇다고 이런 짓을 했어? 봐봐, 아, 많이 아팠지. 보통이 심했을 거야. 칼도 녹이 쓸어서 거칠게 베어졌고 출혈된 동안 온몸에 심한 경련과 고통, 소리를 안 내려고 입술을 깨물었는지 입주위가 핀투성이에 아래 입술 안쪽이 길게 찢어졌다. 그래도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살아있는 사람은 남자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요. 뭐?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세상 최고의 반성이었습니다.
나랑 특히 잘 안 맞는 것 같아. 다음 세상은 그런 대로 괜찮지 않을까? 뭐 지옥 같은 여기보다야 훨씬 더. 어쩌면 아직 많이 더. 막 쓰지
집안 들쳐 말아먹고 평생 병신대가 누워 지내거든. 뭐 남자를 찾았으면 좀 달랐을까? 아니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 다른 사회였더라면 좀 달랐을까? 됐다. 지가 되게 낫다. 맨 명화도 못하는데 어디가 사노. 아 왜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여기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잘못 살아 볼까? 잘 살았다면 스스로 목숨은 안 끊었겠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야.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여기가 아니었다면. 신부름과 오른쪽이 복합적으로 합병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럴 땐 사람보다 생활의 패턴을 좀 바꾸고 방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취미 생활 같은 건 뭘 하시나요? 섹스? 약 조금, 술 조금? 훌륭하시군요. 네. 근데 뭐 좀 다른 거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바쁘거든요. 약 한 번 하면 반나절 정신 못 차리죠. 술 한 번 마시면 저녁 시간 다 가죠. 섹스 한 번 찡하게 하면 밤새 젖어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약을 안 하시고 술을 끊으시고 섹스를 참으시면 어떨까요? 죽겠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뭐 누구한테 그렇게 살라고 추천 같은 거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집안의 가옹이 대차게 망가지자 뭐 이런 거구나. 어릴 적부터 꿈이 그렇게 사는 거였습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그...
그래요. 그러시겠죠. 약 구하는 거 힘들죠. 술 먹는데 돈 들죠. 눈은 있어가지고 웬만한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렇게 사십니까? 그냥 아무 약이나 먹고 싼 술 마시고 그냥 아무 남자나 잡아요. 그러면 좀 편해질 거 아닙니까? 노력해보죠. 자신이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써보이는 사회 한가운데 떨어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다! 단호와 진정제! 안녕하세요. 255번입니다. 대학에선 무역을 전공했고요. 작년까지 산업물산에... 어, 그만! 어. 피가... 네? 165인데요. 165, 165 좋다. 그 자리에서 한 바퀴 좀 돌아봐, 천천히. 어? 우리 회사에 그러면 어떤 과목이 갖고 가?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네? 제목을 아끼지 않고 이 한 번 맞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몸을 아끼지 않는다. 몸을 바친 그런 정신. 너무 좋다. 합격. 잔? 아직 안 잤어? 잘 거예요. 엄마는요? 엄마는 뭐? 글쎄. 자나 보지 뭐. 자. 선물이. 속옷이요. 아주 예쁘지? 고맙습니다. 입어봐. 나중에 입을게요. 지금 입어봐. 아빠가 보게. 그래. 그대로 가만히 있어봐. 그냥 그렇게. 최악의 인생들이라고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다지 커다란 꿈이 있거나 어떤 거창한 희망에 부풀어 살진 않아. 그저 자신에게 올 만한 행복, 와도 될 만한 꿈들에 대해서만 기대. 그거에 뭐 그리 겁먹을 필요가 있겠어. 그리고 어쩌면 그게 가장 소중한 사람 아닌가? 내 인생에
했더니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난 그저 죽어를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 몸 하나 바쳐서라도 내 일이 무너지고 꿈을 등에 업고 가야 할 남자가 그 꿈을 팔아치웠어. 그리고 난 내가 사는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있게 서할 수가 없게 됐어. 죽자 그만 먹으면 그럴 수 있더라. 나처럼 말 못한 사연을 가지고 바보 같은 표정을 가지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시체가 들어왔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대였죠. 다섯 구의 시체. 여자 다섯 모두 타살.
빨리 말해. 아, 진짜 노래 처지네. 아동인가? 아,
너한테 바랐어. 내가? 언니 방금 그 말 뭐야? 오빠 방금 그 말 뭐냐고. 내 얘기 그렇게 하나? 엄마! 걔가? 아 그게 뭐. 마치 우리 오빠는 뭐 양다리를 못해준 애 바람도 펴 그런 뉘앙스의 말투도 아주 눈 아파. 아니, 그래도 내 남자친구잖아. 내가 그래도 언니 요라를 받아야지! 봤어? 뭐야?
잠깐 나가셨는데요. 어디에? 담배 나가셨습니다. 전부 잘라버려야지. VIP 프라이빗 쇼잉 앞두고 내가 S라 신경도 안 하고 몇 번을 얘기했어? 아, 저기 오시네요. 사장님 나오셨어요? 우리 회사 장난 아니시네요? 담배 냄새! 해브리즈 가져다 드릴까요? 됐어.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알죠. 그분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서혁씨, 오늘 재밌게 할 사람 누구지? 대한민국의 아트 디너미 큐레이터의 저승 사장님 오실 거야. 좀 잠깐 온다죠? 오겠지. 한 달 내내 꺼져있던 핸드폰도. 이맘때면 꼭 켜시잖니? 선생님, 아까 여쭤보셨어요. 뭐? 보명. 아, 야, 너 큐레이팅으로 크리에이팅 하지 말라 그랬지? 뭔 소리세요? 큐레이팅 아티스트야, 네가? 라이팅이 맞다고 생각해? 예술의 맞고 틀리고가 어딨냐면요. 재문에 맞는데요? 서영 씨, 서영 씨가 보기엔 어때? 저요? 그래, 아까 나한테 했던 말 해봐. 그러니까 저는 원작자의 프레젠테이션 온도를 잘 부각시켜주는 그런 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컬러 스킵이 죽는다 했잖아!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컬러 스킵이 죽는 느낌이 쓸쓸한 무드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니 씨. 네. 각 미대에 연락해서 당장 공고내. 도슨트, 유급 인턴, 오케이? 관장님. 그러니까요. 야! 됐어. 그러니까 화끈하게 짜리는 게 현대미술이지. 20세기야? 뭐 변명을 해. 됐고, 담배나 필요하자. 그동안 수고했어. 선배님. 서열이 얘가 안 되나 봐. 제스퍼 존스 좋아하는 애들이 이래서 안 돼. 단장님, 저는 욕하셔도 존스는 욕하지 마세요. 누구야 이 친구? 투페이스네? 존스 좋아하나 봐. 나 이번 서적에 돈을 낙찰받았어. 보러 올래? 오셨어요? 이렇게 보셨네요. 이거야? 네. 이상해? 라이팅 거슬리세요? 여기는 자음선이 참 좋은데 말이야. 김 작가님 자화상 어떠세요? 맨날 보는 얼굴 집에까지 싸들고 가라고. 꼭 여기다 보자 했나요? 어두워 죽겠네. 인사도 더러워가지고. 지보다 더 드럽게 변하네. 여기가 제일 프라임인데요. 스토킹과 좋으세요? 빌바오 두 개 날매 걸어놓으면 저 못생긴 얼굴이 살아나나? 뭘 장수를 탓해? 마음에 안 드시면 옮겨서 전시해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프라임이 관람객이라 관람객은 없어요. 김 작가, 말을 해 말을. 나 이 친구 볼 때마다 내 영혼에 병기가 오는 기분이야. 민우 씨, 우리 친구 살이 있나? 일본 전시하러 하는 자리 있어요. 두 자리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 한 좀 팔렸잖아요. 아, 그 양거! 거기도 자리가 좋은 거야. 김 작가님, 한번 올라가서 보실래요? 물론 오늘 정 사장님이 사주시면 바꾸고 할 것도 없지만 누구 건데 누가 샀어? 비밀입니다. 보러 가자. 이미 팔렸어요. 자화상 사태 투자해보세요. 내가 돈 더 준다면 나한테 팔겠지. 빨리. 아,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커미션 더 벌고 좋지. 우선 그리부터 포기 얘기하자. 언제 시작하셨어요? 아, 저요? 얼마 안 됐습니다. 대화는 잘해줘요? 배우요? 네, 뭐. 이름이 어떤 것 같아요? 아, 자화상이요? 좀 쓸쓸해 보이시네요. 제목 보고 말하지 말고. 아, 그런 거 아닌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실물도 실수해 보여요. 아, 글쎄요.
네, 뭐 할인 작품 얘기하고 계신 거죠? 진짜라네요? 아, 에로티시즘을 좀 짙은 작가라. 그러게, 왜 캔버스에 다 쓰는지 이해가 안 돼. 아, 에로티시즘은 별로세요? 아니, 에로티시즘은 좋지. 근데 그런 걸 왜 작품으로 안 해? 실생활에서 해야지. 안 그래요? 네, 아, 네. 모델래요? 네?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저를요? 네. 어떤 그림이요? 저야 뭐, 뭐 이런 거잖아. 이름이 뭐예요? 서영입니다. 서영 씨, 지금 저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제 곧 누군가 내려와서 위에서 그림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고 할 거예요. 왜요? 자세히 기술이죠. 에이, 설마요. 그분은요, 정말 그림이 잘 사세요. 네, 뭐 대한민국 기술 쪽 큰 손이시라고. 그림 잘 사려면요, 일단 그림 보는 안목이 없어야 해요. 네? 트렌드만 잘 알겠으면 되거든요. 보내주세요. 지금 상해, 홍콩, 제네바, 밀란, 파리, 파리, 싱가포르, 오스나스에서 어떤 류의 작가들이 잘 나가는지 최신 트렌드를 딱 볼 거예요. 이 그림 사실 그 트렌드에 완전히 부합되는 아이템이거든요. 일부러 그 아줌마한테 팔려고 그랬어요. 정말요? 그런데 호남아나 직원시켜서 마음에 안 드는 척 할 거란 말이죠. 부세집에서 청바지 가게 까먹었어요. 구두가 아프지라, 색깔이 취향이 안 맞다, 심지어 요새 트렌드가 아니다, 지금이 2000년대냐 뭐 이딴 말을 할 거란 말이죠. 진짜 간사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탁이 있어요. 내 직원이 내려와서 뭐라 하고 나면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갔어요. 그 사이에 말 좀 해주세요. 김 작가님, 이 그림 보고 상에 앉아서 다시 가져와서 찢어버리시더라고 하세요. 예술가의 관계가 진심으로 느껴요. 그니까 저거 연기를 하라고요? 그럼 뭐 해주실 거예요? 왜요? 팔린 거 작가한테 판매 취소하라고 전화하시겠다고. 어,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보자마자 피리 팍 묻혀가지고. 아시잖아요, 화끈하신 거. 근데 김 작가님 어쩌죠? 왜요? 사장님께서 자화상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2층 작품 사실 돈밖에 없으시다. 직업이 문제일 리는 없지.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게 좀 요즘 국제 트렌드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저 잠시 화장실 좀 치료할게요. 무슨 얘기 했어? 아, 그림. 아니, 나보고 모델을 하라고. 저 인간 없어. 인턴마다 모델이냐? 네? 소문이 안 좋아. 뭐가요? 트럭이다, 트럭. 무슨? 됐다, 순수한 인터넷 세계를 막 어지럽히고 싶지 않다. 담배 안 피지? 네. 곧 피게 될 거야. 사장님, 이러시면 제가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작가 연락처만 달라니까. 보증서에 명시된 거 아시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연락처나 줘. 나 화낸다! 혼자들은 뭐래? 어디 갔어? 화장실 가셨습니다. 얘기는 했어? 네. 사장님,
임금이야? 솔씨 실기 아니지 않아? 미술사 아니야? 그게 아니고 김 작가님이 모델하라 그러셨대요. 왜 아니겠어. 조심해. 옷 벗으라 그럴지도 몰라. 설마요. 알만한 사람 다 알지. 뭘 놀란 척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김 작가님이 여기서 그림 보시니까 마음에 안 드신다고 도로 가져가서 다시 잡아보신다고. 그러셨어? 네, 막 마음에 안 들어서 찢어버리고 싶으시다. 김 작가가 예민하긴 하죠. 커봐, 라이팅 때문이라니까. 커봐, 미니 씨,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맞다 했지? 그림쟁이가 수고 심해가지고 괜히 내 말 듣고 의미 숙지는구나. 안 되겠다, 오면 칭찬해줘야지. 가만히 보면 우리 고양이랑 삐져서 하는 짓이 똑같아. 반장님, 라이팅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서영 씨도 아까 그랬잖아. 여기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서영 씨도 마찬가지야. 편들었지 아까? 왜 그림을 사셨어요? 어, 사야지. 근데 반장님이 연락처를 해주시네. 김 작가.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말씀 못 드렸었어요? 저는 아직 세상에 내놓기에는 시기성도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 뭐 언제든 완벽하다는 느낌이 드나 뭐. 김 작가님 괜히 그러시는 거죠? 마음에 드셨으면서 저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백마탄 예술. 부처님 아니었어요? 시달타입니다. 거봐. 뭐가 거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시달타라고요. 그리고 백마가 아니고 유니콘이고요. 도대체 한 갤러리에 관장이란 분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심볼리즘을 잘못 기억하십니까? 이상하네요. 서영씨, 작년 상반기 카탈로그 좀 가져와봐. 네. 잠깐. 그거 내가 샀던 거 아니야? 하늘에서 정신 다르게 까마귀 날아다니는 거? 맞아요. 까마귀는. 맞죠? 그거 예수님 아니야? 나 그거 우리 목사님 사모님한테 도네이션 줬는데. 참미다 부처예요. 어머 그래? 하늘이 나쁘네. 이거 맞죠? 어. 헤르만헤스의 시타르타를 읽고 김유진 화백이 그린 부처. 유니콘을 타고 하늘의 까마귀 떼를 바라보는 시타르타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예수를 닮았다. 이는 유럽인이 헤스의 시각으로 바라본 동방의 신을 그린 소설을 읽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부처에 투영된 것을 느낀 화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헷갈릴만 했네요. 김 작가. 김 작가는 말이야 너무 복잡해서 문제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 머리로 그리지 말고 이 마음, 마음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저 자화상 좀 봐.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 저런 걸 누가 그려놓고 싶겠어? 그만하세요. 아무도 걸어놓고 싶지 않은 그림 파기하겠습니다. 어, 이러지 마세요 작가님! 얘 왜 빨리 가 진정해! 보기만 해도 변기가 없다면서요? 찢어버릴까요? 얘 이따가 얘가 빨리 먹어. 왜 가만히 있어? 미니 씨 탑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려요? 미니 씨! 내가 세수포도 뽑지 말랬지? 꼭 그지 같은 것들이 좋아한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좋아! 제가 어때서? 나 좋은데? 얘! 너 우리 집에 와볼래? 내가 우리 집을 구경시켜줄게.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한마디만 할게요. 저 어쩌다 동기들이 부러워하니 갤러리 오게 돼서 진짜 이 나이 먹고 두 분 비위 맞추면서 개고생하면서 이랬는데 더 이상 못 참겠네요. 짜리신다고요? 제가 그만둡니다. 제가 그만둬요. 술에 빗자도 모르면서 큐레이팅을 해주세요. 예, 이건 그만 주는 거 확실하게 맞아. 위에 그림 화가 전화번호 줘. 그렇지 알지?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인턴시켜줄게.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로. 사장님, 그건 좀 도리에 안 맞으신 거 아니세요? 저 번호 알아요. 진짜 오이없네. 서영 씨,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사장님, 전화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이래 안 어울리게 맨날 이렇게 넘겨줬잖아. 저거는 많이 곤란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니 씨, 얘 좀 차네! 아, 끼세요! 미니는?
그 작가 이름이 뭔가요? 혹시 남자가요? 외자던데요? 최혁인가? 맞아요. 21세기에도 조지 엘리엇이 활동하네요. 모르겠네. 야, 난 네가 하는 말 진짜 이해가 안 돼. 흥정하시라고 지금 하시면 되겠네요. 미술과 비판이 선정하지. 컨템프러리 에로티즘이 떠오르는 스타. 인사동의 믹서 익스카바지. 최혁화배. 여기 있네요. 민씨,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을 해! 선배 학교 다닐 때 그림 잘 못 그리지 않았어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말씀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몇 점을 팔았는데. 그럼 그 인터뷰 다 네가 한 거야? 이메일 인터뷰였잖아요. 나 아직 하나도 안 샀지. 이거 소리 나가면 값 좀 뛰겠는데? 우선 저 위에 거부터 사자. 마음대로 하세요. 민희 씨 누구 마음대로? 들어가세요, 사장님. 내 직원들은 왜 전부 이러지? 저도 궁금하네요. 선별을 숨긴 여류화백의 성점이. 너 알고 있었어? 뭘요? 제 가명으로 활동한 거. 대학 선배 아니야? 알았지? 전혀 몰랐어요. 나 봐봐. 네? 얘는 똑바로 봐봐. 아니라니까요. 야, 솔직히 말해봐. 쟤 이제 이 바닥이 끝이야. 아마 유학 가야 될걸? 그럼 그 자리는 누굴 줄까? 저 지금 있는 자리도 자르셨잖아요. 야, 걱정 마. 내가 너 인턴 새로 하나 붙여줄게. 그렇게 부려먹어. 진짜요? 어머, 백 기자님, 어쩐 일이세요? 다들 잘 지내죠? 유문 여전하시네요. 무슨, 여기는 우리 인턴 서영 씨? 근데 이분은? 여성 가족부, 성산부 오빠, 심의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수익비 판매 목적으로 분량을 전술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요. 아, 관장님께서 이번에 최혁 작가 신작품을 전시할 계획이시라. 음란물이라뇨? 아니 백 기자, 자기가 최 작가 인사동의 미스터 유스카바지라고 뛰었잖아. 취재한 거야? 아, 민간인 전문 자문위원으로 이번 심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음란물 어디 있나요? 증거 인멸, 도주 등의 위험이 있어 경찰을 대동했습니다. 입구에 대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마약 사범이야? 도주는 무슨? 그리고 작품을 누가 인멸해? 음란물 어디 있나요? 최혁 화백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하시죠? 저도 연락 거의 못해요. 그냥 가끔씩 조수시켜서 그림만 배달하고 그러세요. 원래 에로틱한 거 그리는 화가들이 은둔형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음란물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백 기자님 말 좀 해봐요. 공무원들이랑 대화 안 듣는 거 제일 잘하잖아. 유진 씨네. 어? 김 작가님 아세요? 알다. 도걸온 케넨이네요. 이스 케넨씨. 글쎄요.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거 지난주에 김 작가님이 완성하신 자화상이네요. 그랬을 리가요. 마지막 터치하고 반열은 못 내놓고 있었을걸요? 어떻게 하세요? 배우연님, 저희 방문의 목적이 있으셨나요? 관장님, 저도 이런 문화공간에 경찰 대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유진 화백? 그 사람 초기 작품도 이번에 심의 오르지 않았나요? 위원님, 유진 씨는 예술입니다. 아시겠어요? 걔가 인생은 덜어도 이 작품은 거룩하다고 해요. 와서 이 눈빛을 좀 보세요. 만지시면 안 됩니다, 사람! 잠시만요! 만지시면 곤란합니다. 눈으로만 맞으세요. 저는 예술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저해가 되는지, 우리 동방예의족, 제2제국, 북풍영사를 해치는 저에 따라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겠으면 유해하지 않다고 여기는 외국에 나가서 그리고 전시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지내시죠? 잘 지내죠? 정선생님 좀 했네요. 잘 지내시죠? 너무 잘 지내지. 내가 또 이 계획 고를 신진자 그룹팔로 해서 채널을 텄거든. 딜러도 끼고 직통 대박이지. 이분은 누구실까? 이경원이라고 합니다. 여성 가족부에서 나왔습니다. 최혁 작가 작품 때문에 나왔습니다. 최혁? 그 옛날? 네? 사장님 유진 씨, 왜 공부 때문에 오시는데 화질이 많으니까 정사장님 사실 100마리 배달해서 조명이 가서 스토체크해드려? 네. 뭘 그렇다고 광고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미니 씨예요. 유명한 크리에이터인데.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금남물 심야로 나오셨대요. 최혁 작가님 작품 때문에. 금남물이라니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음란물로 판명될 시 지역 및 벌금. 오! 보시겠다. 그럼 배달 빨리 하죠? 전 가볼게요. 네, 그러세요. 누가 처벌 대상자가 되나요? 창작자, 전지 및 보자, 구매 및 판매자요. 그럼 음란물로 판명된 작품이 만약 외국에 있다면? 그건 그 나라 법 따라가죠. 민물도 못 받았는데 살아있는 작가 작품. 자국에서 음란물로 판명됐는데 작품은 외국에 있으면 가격은 최소 10배, 그치? 아이웨이웨이 맞잖아? 최혁 작가, 외국에서 유학했었나? 모르겠네. 오늘 그거 봐봐. 깜짝이야. 오랜만이다. 그림 좋네. 다들 취향 여전하네. 쓰레기야. 쓰레기 아니야. 너 뭐 제대로 안 하면 꼭 일부러 욕부터 하더라. 여기는 웬일이야? 음란물 심의위원회에서 나오셨대요. 최혁 작가 작품 검열하고. 누가? 저 여자? 아니요. 배 기자님이. 무대를 꾸며줄 건데요. 저희 많이 연습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환호와 박수로 예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먼저 첫 문제는 너무나도 러블리한 숙녀들이죠. 페니와 안젤리카의 Like I'm Gonna Lose You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나도 예쁜 박예리 언니의 Uncover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는 보컬 빅핸드 비반의 귀염둥이들이죠. 이예나, 크리스티, 크리스탈의 응오아예 먼저 만나보시죠. 너의
우선 잘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무대는 프리실리아 앤 제이의 바보, 그리고 브리아나의 립스알 무빈, 최지소의 I have nothing, 이가을 이성주의 fly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네, 다음으로 또 세 팀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지, 지니, 그리고 저희 지혜가 속해 있는 팀 4월스를 부를 거고요. 다음으로 또 프리실리아, 데이지, 캐리, 그리고 이성주님이 부르는 노바디, 그리고 소피 조이가 부르는 Writing on the Wall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생의 끝까지 이대로 가도록 모든 모습을
지지가 Love the Way You Lie Part 2를 부를 거고요. 그리고 샤론 신, 스톤, 코, 이마노 애덤스, 정다희 양의 When I First Saw You, and then 저의 Deeper Than Blue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 다이 양의 One Night Only, 그리고 예원 지니 크리스티나 페니의 엔젤 360이라고 여기가 팀명을 붙여놨네요. 우아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 무대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직접 소개를 부탁드린 아 굳이 소개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데이비 신이 클라이맥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시험에